2015 현대올림픽 K리그 챌린지 21라운드 서울이랜드 FC 대 경남FC의 경기 잠실 주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인성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울이랜드 FC 지난 21라운드 고향을 상대로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연패 탈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또 기분 좋게 2대0 승리를 했었는데 그 중심에 주민규 선수가 또 두 번째 골을 만들면서 가장 좋은 또 연속 득점포를 만들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이랜드 FC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민규 선수의 득점이 있었는데요. 18라운드 이후 다시 가동된 득점포였고요. 그 중에서 또 조원희 선수의 볼배급을 언급하면 또 잘 됐다는 얘기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서울 이랜드 FC 라인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영관 골키퍼, 김재성, 윤석열, 황도연, 양기훈, 조원희, 김영근, 김창우, 보비, 타라바이, 주민규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역시 지난 라운드에 이제 스타팅 변화가 없고요. 스쿼드 자체가 일단은 지난 라운드 선수들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지난 2대0 승리를 했을 때와 똑같은 멤버로 경남FC를 상대하겠고요. 이에 맞서는 경남FC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박성화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고요. 손정현 골키퍼, 김준엽, 최성환, 우주성, 송주환, 진경선, 손영준, 류범희, 임창균, 김슬기, 송수영이 선발 출전합니다. 일단은 양쪽 측면에 유범희 선수와 송주환 선수와 이제 김슬기 선수 스트라이커에 이 세 선수의 오늘 스타팅 멤버로 들어와서 오늘 얼마만큼 스피드 싸움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또 이랜드 FC의 서울 이랜드 FC의 뒷공간을 얼마만큼 잘 노릴지 이 세 선수가 굉장히 주목이 되네요. 그렇죠. 경남FC는 21라운드 대구를 만나서 1대0 패배를 맛봤는데요. 그렇죠. 그 중심에서 전반 11분에 김영욱 선수의 이제 퇴장이 가장 아쉬웠고 거기에서부터 이미 이제 승부의 패인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래도 후반 45분까지 잘 막아내고 또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가 마지막 이제 버저비트에서 세트피스 프리킥에서 실점된 게 가장 큰 아쉬움이 남네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영욱의 퇴장 이후에도 짠물 수비를 계속 보여줬는데요. 그중에는 또 진경선 선수가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미드필드의 이제 키워드는 조원희 선수와 이제 진경선 선수의 이 두 선수의 이제 경기력이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조원희 선수와 진경선 선수의 대결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은 지난 8라운드에서 한번 맞붙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서울 이랜드 FC가 3대2로 승리를 가져왔었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경기력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재밌는 득점 이제 많은 골이 나면서 축구 팬들을 즐겁게 해줬는데 오늘 과연 또 서울 이랜드 FC가 경남 상대로 또 몇 골을 넣을지 또 이것도 승부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경남이 반대로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앞선에 이제 송수현 선수의 이제 스피드를 살려서 김슬기 선수의 스피드를 역이용해서 이랜드에게 카운터 어택을 해줄 수 있는지 저는 이 부분도 오늘 굉장히 궁금해져요. 네, 그렇죠. 오늘의 심판진은 김우성 주심, 강동호 제1부심, 김경민 제2부심, 그리고 대기심에는 임원택 대기심이 함께하겠습니다. 그래도 경남FC가 지난 라운드에서 대구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경남도 지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쉽게 예측이 안 되네요. 또 거기에 가장 큰 변수는 오늘의 이제 비가 되네요. 비가 내리면서 그라운드의 피치 상태나 또 선수들의 컨디션 또 하나는 이제 센터백들과 이제 양쪽 풀백 선수들의 이제 스피드나 뒷공간 허용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잘 적용하고 그런 부분에서 전술적으로 얼마나 준비 잘 됐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경기를 관람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수들의 이야기 이외에도 오늘은 비라는 변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함께 고려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 주심의 휘슬 소리 함께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진경선 선수가 오늘 조원희 선수를 어떻게 막느냐 그게 또 경기에 하나의 관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진경선 선수가 워낙 또 베테랑 선수고 또 경남의 중심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진경선 선수의 오늘 활약도 기대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서울 이랜드 FC,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경남 FC입니다. 측면에서 한번 빠르게 템포 가져갔는데요. 접었고요. 오늘 경남의 포메이션은 352 시스템을 가지고 나왔고요. 3-5 네. 이제 3백을 중점 두고 이제 352 시스템에서 미드필드에 이제 수적 우위를 두기 때문에 반대로 미드필드 싸움에서 우세할 수 있으나 3백이다 보니까 뒷공간하고 또 공간에 이제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공격권 서울이 가져왔습니다. 측면으로 찔러줬고요. 왼쪽 측면에서 터치라인 아웃. 또 반대로는 서울 이랜드 FC는 442 플랫. 플레이스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3백과 4백, 백4와
3백은 이제 너무나 다른 게 일단은 3백을 쓰게 된다면 공간의 허용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는 1대1 대회 맞거나 일단 맨투맨적인 거 이런 부분에서는 좋아질 수 있으나 풋백에서의 장점은 지역 방어에 능이화되는 거죠. 네. 두 팀의 다른 진영이 어떻게 경기력을 펼쳐질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일단은 경기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백포와 3백이냐. 자, 이것도 오늘 또 축구 팬들이 경남 팬 또 서울 이랜드 FC 팬 두 팀의 이제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시면서 경기를 직관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8라운드에서 두 팀이 만났을 때는 슈팅 수를 비교해 보면 경남이 더 많았습니다. 13개의 네. 슈팅을 했었죠. 그렇죠. 반면에 서울 이랜드 FC는 11개의 슈팅을 하고 유효 슈팅은 3개였지만 득점을 더 많이 올리는 그 유효 슈팅 3개가 모두 득점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펼쳤었고요. 오늘은 두 팀이 어떻게 슈팅 대결을 펼칠지 그리고 스코어는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앞쪽을 길게 걷어내는데요. 공격권 서울 이랜드가 갖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 연결 차단당했고요. 앞쪽을 길게 연결 시도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서울 이랜드에게 있겠습니다. 김재성이 공 잡고 있고요. 일단은 서울 이랜드 FC 같은 경우는 빌드업을 이제 좀 중점을 두면서요. 네. 수비 라인에서부터 정확한 빌드업을 하면서 미드필드에서 볼이 들어갔을 때 측면보다는 또 중앙에서 연계 플레이라고 또 콤비네이션을 만들어내는 팀이기 때문에 항상 중앙에 침투 패스를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경남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진경선 선수가 그걸 막아내느냐가 또 관건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반대로 경남은 스타일이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카운터어택을 할 수 있고요. 또 거기 이제 솔로 플레이 능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직력이나 또 개인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점은 드러나는데 임창규 선수의 이제 공격형 미드필드로서 또 센스 있는 패싱 플레이뿐만 아니라 또 경기를 바꿔낼 수 있는 템포의 가끔 보면 수루패스 한 방씩 들어갈 때 저는 깜짝 놀라요. 그렇죠. 임창규 선수의 능력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임창규 선수도 오늘은 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경남의 첫 번째 코너킥 찬스입니다. 오른쪽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튕겨져 나왔는데요. 공격권 서울 이랜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전개합니다. 태클 저지 터치라인 아웃 서울 이랜드의 스로인. 최근 들어서 이제 보비 선수도 굉장히 폼이 올라왔고요. 확실히 시즌 초반보다 최근 들어서는 일단 보비 선수의 자신감뿐만 아니라 경기력이 향상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적응했다는 게 경기장에서 보여줘요. 플레이 자체가. 그렇군요. 또 거기에 보비 또 타라바이 주민기 선수 이 선수들이 폼들이 좋기 때문에 항상 경남은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경남의 공격입니다. 센터 서클에서 중앙으로 돌파 슈팅 그렇죠. 잡혔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솔로 플레이로 해서 송소연 선수가 개인 솔로 플레이에서 이제 슈팅까지 만드는 장면이었는데 일단 송소연 선수가 이런 부분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네. 스피드뿐만 아니라 슈팅력까지 갖고 있어요. 특히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그라운드 슈팅했을 때는 골키퍼가 2차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또 캐칭의 능력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경남의 공격입니다. 중앙에서 전개하고 있는데요. 임창균 짧게 내줬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이랜드 역습 센터 서클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고요. 측면으로 내주는데요. 보비가 공 잡고 있습니다. 보비 박스 안쪽 올려줬고요. 끝났어요. 쳐냅니다. 자, 볼 나왔죠. 김영근. 그대 슈팅! 자, 들어갑니다. 역시 김영근이 만들어내네요. 선취골을 뽑아냅니다. 자, 일단은 이 골이 들어가는 장면 자체가 보비 선수의 정말 기가 막힌 패스였었고요. 네. 그 뭐 어떤 저는 일단은 김영근 선수도 워낙 잘했지만 보비 선수가 15지역이라고 하죠. 14지역에서 얼리크로스가 오른쪽에서 들어가는 타이밍이 타라바이 선수에게 들어가는 타이밍이 얼리크로스가 너무나 좋았고요. 거기에 이제 볼의 높이나 스피드도 좋았기 때문에 클리어한데 일단 경남 선수가 클리어한데 애를 먹었었고요. 거기에 이제 캐칭하고 나온 걸 김영근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 과정도 너무나 깔끔했고요. 또 침착한 마무리까지 돋보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서 전진대로 하다가 뒷공간에다가 PTH 저기에다가 볼이 들어가고 소현지 골키퍼가 캐칭한 거, 성재혁 골키퍼가 캐칭한 거 김영근 선수의 이제 깔끔한 마무리. 일단은 보비 선수가 폼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경기의 이제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보비 선수의 패싱이 일단은 이 골에 가장 큰 중점을 만들어냈고 보비 선수의 능력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전반 5분 김영근이 선취골을 뽑아내면서 스코어 1대0 서울 이랜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가 약간의 변수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보비 선수의 그 전진 드리블 상황에서 올리크로스 타이밍이나 거기에 볼의 PTA 지점에 정확히 보낼 수 있는 센스는 그렇기 때문에 보비 선수가 최근 들어서 폼이 좋다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네. 말씀해주신 보비 선수의 경기력이 눈앞에 펼쳐졌었고요. 자, 경단의 없어요. 공격입니다. 박사 좀 좁혀 들어왔는데요. 그렇죠. 슈팅! 들어갑니다. 자, 이창규 바로 만의 골을 뽑아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처음에 직후전 어떤 거예요. 이창규 선수나 송소영 선수에게 공간을 주지 말라고 했었는데 네. 일단은 백포의 라인들이 첫 번째 이창규 선수가 전진 들어봤을 때 커버링 플랫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일단 프레싱을 가기 위해서는 어프라치해갖고 저지를 해줬었는데 슈팅을 주지 못하게 저지를 했었는데 그런 커버와 지금 플랫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창규 선수에게 공간을 허용하고 이창규 선수가 정확한 슈팅을 하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전반 6분 임창균이 바로 그렇죠. 안에 골을 여기에서 뽑아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윤석열 선수가 더 좁혔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양기훈 선수가 나가고 양쪽 풀백 선수들이 좁혀졌었는데 이런 커버링이 안 되다 보니까 조직이 무너지다 보니까 공간과 실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아쉬웠던 게 조원희 선수나 김창호 선수가 너무 플랫으로 서 있다 보니까 역습에서 공간을 내줬다는 게 이런 부분이 또 아쉬워요. 네. 바로 다시 승부의 추를 맞추고 있고요. 시작 뭐 1분도 안 돼서 또 동점골이 터지고요. 네. 경기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네요. 네, 치고받는 경기력을 계속해서 초반부터 펼쳐주고 있습니다. 짧게 내주고요. 서울 이랜드의 공격 측면으로 길게 보는데요. 잘 봤어요. 보비가 공 잡고 있습니다. 보비는 1대1 해도 돼요. 보비 좁혀 그렇죠. 들어갔는데요. 한번 접었고요. 버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내주는데요. 박스 안쪽 연결됐습니다. 슈팅! 막혔습니다. 자, 보비가 조원희에게 다시 조원희가 김창욱에게 연결하고 김창욱이 이제 슈팅 마무리였었는데 두 가지 선택이었어요. 김창욱이 리턴을 내냐 슈팅을 하냐. 자, 네, 방금 전 지켜내고 모습인데요. 보비가 중앙에 조원희 선수가 첫 터치 위에 패싱. 자, 이거는 컷백으로 김창욱이 내줬어도 되고 본인이 슈팅했어도 되는데 일단은 선택 자체가 나쁘진 않았네요. 네. 템포 한번 빠르게 가져가는 서울 이랜드 FC의 모습이었습니다. 코너킥입니다. 올렸고요. 박스 안쪽 튕겨져 나왔습니다. 중앙에서 공격권 서울 이랜드가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 센터 서클에서 짧게 전개하고 있고요.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상대 진영의 일단 수비 선수들이 다 내려섰기 때문에 네. 들어가기보다는 상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천천히 이제 빌드업을 통해서 볼 소유를 가져가고요. 또 소유를 통하다면 공간과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서의 이랜드가 경기의 템포를 잘한다는 부분이에요. 네. 공격권 경남에게 넘어갔습니다. 임창균 측면으로 공간 넓게 활용하는데요. 자, 너무 많이 물러서네요. 지금 한 선수가 빨리 나가서 저지를 해주고 프레싱을 걸어줘야 되는데 김준엽 라인 슈팅! 너무 그렇죠. 잡혔습니다. 지금 이랜드가 서울 이랜드 FC가 안 좋은 게 지금 수비 딥라인까지 너무 박스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지금 어느 선수가 내려섰으면 가장 가까운 선수가 일단은 차널리뿐만 아니라 어프라치에서 프레싱을 걸어줘야 되는데 공간을 내주고 슈팅까지 허용한다는 거는 숫장만 많을 뿐이지 프레싱에 대한 조금 개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손정현 골키퍼 앞쪽으로 연결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서울 이랜드에게 있습니다. 측면에서 김영근 뒤로 다시 한번 내주고요. 앞쪽으로 찔러주는데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경남의 스로인. 전반전 이제 10분을 향해 가는데 점수는 1대1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1대1 스코어지만 네. 득점이 나온 형태가 과정과 멋진 과정과 거기에 마무리하는 피니시까지 너무나 멋진 골이었어요. 그렇죠. 서울 이랜드의 보비의 얼리크로스 타이밍에서 또 김영근의 침착하고 깔끔한 마무리 거기에 또 인창균의 솔로 플레이인에서 중골 슈팅까지. 네, 자, 다시 한번 슈팅! 하지만 골대에서 멀었습니다. 자, 일단은 비가 변수라고 말씀드렸듯이 계속 비가 내리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라운드 피치 상태 미끄럽기 때문에 오늘은 슈팅을 참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죠. 헤딩 패스 주민규의 리턴 살짝 내려줬고요. 자, 네, 임팩트가 정확히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이 정도의 거리와 드롭 슈팅이 걸리면 정말 골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보비의 선택이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앞쪽으로 길게 연결 시도
하지만 헤딩 차단 센터 서클에서 공격권 서울 이랜드가 갖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경남이 오늘의 그라운드나 비에 대해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진에서 슈팅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이고 지금은 타라바이가 개인 능력을 해서 8까지 얻어낸 장면이었어요. 네. 지난 8라운드 때도 두 팀의 만남 아무래도 타라바이 선수가 중심이 낮고요. 이제 네.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볼을 키핑하는 능력이 워낙 좋아요. 그렇죠. 네. 지난 8라운드 때도 스코어 3-2로 서울 이랜드가 앞서갔었는데요. 펠레 스코어 가장 재밌는 그렇죠. 스코어였죠. 네. 펠레 스코어는 뭐 누구나 다 아듯이 축구팬들이면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워낙 재밌는 스코어이기 때문에 현장에 저희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쉽네요. 네. 경기 초반부터 1-1인 상황. 지난 8라운드 때처럼 재밌는 경기를 기대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경기 10분이 지났지만 일단은 경기는 재밌어요. 네. 네.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스로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붙여주는데요. 헤딩 차단. 제공권 다툼 이어지고요. 김재성 짧게 내주는데요. 피스를 흘렸습니다. 조금 발이 높았죠. 네. 김영근 선수고 진경수 선수의 파울. 일단 이랜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리듬감 뿐만 아니라 일단은 좁은 지역에서 볼을 컨트롤하고 키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네요. 네. 자 마틴과 데닐스 코치 이제 아무래도 조금 선취 득점 이후에 너무 빠른 시간에 실점을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소 먼 거리에서 프리킥 찬스 서울 이랜드가 가져갑니다. 축구에서는 또 득점하고 5분이 또 위험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또 경남FC가 만회 골을 뽑아냈고요. 그렇죠. 득점 이후에 조금 프레싱이 아쉬웠어요. 올려줬습니다. 박스 올랐어요? 안쪽에서 헤딩 차단. 하지만 공격권 뺏기지 않았습니다. 서울 이랜드FC가 공격권 가져가고 있고요. 센터서클 부근에서 앞쪽으로 길게 붙여주는데요. 헤딩 패스. 김영근이 공 잡고 있습니다. 아, 컨트롤 김영근 좋아요, 뺏기지 김영근. 않습니다. 김영근 슈팅 막혔고요. 튕겨져 나온 공. 자, 김영근의 컨트롤 이후에 개인 능력을 해서 타라박을 이후에 슈팅까지. 네. 지금 뭐 김영근 선수의 개인 능력이 워낙 돋보였던 한 장면이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김영근 선수의 슈팅에 지금 경남 FC의 최성환 선수가 맞은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다시 일어났고요. 네, 최성환 선수네요. 네, 네. 복부에 맞는 복부 쪽에 걸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비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잠실 주경기장에는 경기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비가 많이 와서의 이제 이 벤치 상황을 봤을 때 축구팬들이 많이 찾아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경기 전에 그렇죠 굉장히 많이 찾아주셨네요. 네, 또 경남FC의 서포터즈들은 이곳 잠실 주경기장까지 원정 응원을 왔고요. 아 대단해요. 네. 네 진정한 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경남의 공격권입니다. 짧은 패스로 공간 가르고요. 측면을 찔러주는데요. 터치가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공격권 경남이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앞쪽을 길게 붙여주는데요. 헤딩 차단. 튕겨져 나온 공. 제공권 다툼 이어졌습니다. 버티고 있는데요. 휘슬 흘렸습니다. 진경선 선수가 공을 잡는 상황. 하지만 프리킥은 서울 이랜드에게 주어졌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 활로 찾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짧게 찔러줬고요. 앞쪽으로 아, 긴 패스. 패스 좋아요. 이런 게 좋다는 게 조인 선수가 볼이 측면에서 나왔을 때 주로 이랜드 패턴을 보면 조인 선수가 볼이 연결돼서 다이렉트로 중앙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캐핑을 하고 파워를 얻어내고 거기서 원투를 받고 측면 가든가 중앙에 또 다시 한번 콤비. 근데 이런 자체가 패싱이 들어와 침투 패스가 우선순위가 되고 거기에 발밑에 들어간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조인 선수가 칭찬할 수밖에 없고요. 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센스거든요. 그렇죠. 먼 거리에서 서울랜드의 프리킥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챌린지 미드필드의 플레이들을 보면 중앙에 넣는 패스를 좀 두려워하고 있고요. 거기에 네. 이제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 또 역습이 맞는데 이런 부분에 시도와 일단 정확성이 높일 수 있다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조현 선수의 이제 좀 경기력을 가지고 얘기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서울 이랜드의 공격 앞쪽으로 길게 한번 붙여주는데요. 가슴으로 받았고요. 측면으로 살짝 내줬습니다. 보비가 공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활로 찾고 있는데요. 중앙으로 짧게 전개하고요. 다시 한번 측면으로 김재성에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원이 찍어서 중앙으로 연결 시도. 하지만 차단당했고요. 공격권 경남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터치라인 아웃. 서울 이랜드의 스로인. 양팀이 각각 득점 이후에는 지금은 약간 다소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인 것 같고요. 중앙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송수영 측면으로 찔러주고요. 경남이 공격권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전개하는데요. 아 우주성 언더랩 좋았죠. 김준혁 크로스 김준혁. 올렸습니다. 헤딩 차단 튕겨져 나온 공 다시 한번 공격권 가져가고요. 중앙에서 진경선이 공 잡고 있습니다. 공간 넓게 활용하는데요. 송주환 중앙으로 다시 한번 연결하고요. 주고받는 패스 송주환이 공 잡고 있습니다. 압박이 강한데요. 임창균 다시 한번 진경선에게. 진경선 중앙으로 연결. 경기 계속됩니다. 아 지금 좀 파울일 것 같은데 일단 경남 플레이가 지금 너무나 좋았네요. 언더랩에서 테이크오버 다시 볼 소유에서 지금 인터셉까지 과정 자체가 되게 세련된 플레이고 조금 클래스가 있는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우주성이 공 잡고 있습니다. 살짝 내주고요. 진경선이 공 잡았습니다. 진경선 측면으로 송주환에게 연결했고요. 측면에서 송수영이 다시 한번 받아서 공격 전개하고 있습니다. 짧은 패스 그렇죠, 중간 막산 쪽 좁혀 들어왔는데요. 슈팅 막혔습니다. 튕겨져 나온 공 김재성이 앞쪽으로 길게 걷어내고요. 보비가 공 잡고 있습니다. 길게 찔러주는데요. 아, 측면 연결됐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역습입니다. 주민규 중앙으로 연결. 자, 열렸어요. 뺏기지 않습니다. 김영근입니다. 김영근 박스 안쪽 찔러주고요. 박스 안쪽 막혔습니다. 아 지금은 김영근의 하프턴 이후에 타라바에게 이제 연결되는 침투 패스. 타라바이가 해서 이제 마지막 결정력 피니시 능력이었었는데 일단 타라바이 선수가 잘했지만 한 번 더 손유수 골키퍼가 송정욱 골키퍼가 나는 거 보고 옆으로 한번 쳐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김영근 선수가 잡고 찔러줬고요. 여기서 옆으로 치든가 아니면 툭 찍든가 두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마지막 피시가 좀 아쉽고요. 일단 김영근 선수의 하프턴 이후에 침투 패스는 일단 돋보이는 플레이였네요. 네 공간을 가르면서 경남의 박스 안쪽까지 돌파한 서울 이랜드의 모습이었습니다. 코너킥 주어졌습니다. 왼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성이 준비하고 있고요.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딩 차단 터치라인 아웃 서울 이랜드의 스로인. 또 하나는 송정혁 골키퍼의 다시 한번 슈퍼세이브를 볼 수 있었다는 장면이죠. 그렇죠. 송정혁 골키퍼가 또 좋은 판단에서 빠르게 나와서 침착하게 맞는 장면. 자 여기에서 김영근 선수의 하프턴 위에 벗겨내고 단독 자세에서 김영근 선수가 슈팅할 수도 있는 거리였고요. 패싱한 자체가 워낙 좋았네요. 네. 선택도 좋았어요. 그렇죠. 공격권 경남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휘슬을 흘렸습니다. 공격 차단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진경선 선수가 지금 넘어져 있는데요. 네.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조원희 선수와 이제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조원희 선수에게 옐로 카드 한 장 주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원희 선수와 진경선 선수 이제 포지션상 서로 이제 좀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두 선수의 오늘 활약이 또 기대되고 거기에서 또 승부가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결정될 수 있어요. 네. 진경선에게 연결했습니다. 경남의 진영에서 공 돌리고 있고요. 손영준 앞쪽으로 길게 찔러주는데요. 임창균 받았습니다. 경남의 공격 측면으로 전개하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활로 찾고 있습니다. 한번 접었습니다. 템포 조절하면서 중앙으로 연결. 진경선이 공 잡고 있습니다. 진경선 반대편 길게 바라봤습니다. 자 피치를 넓게 살고 송주환 선수가 송주환 박스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는데요. 크로스 차단 코너킥 주어졌습니다. 골킥이네요. 아, 네, 골킥으로 주어졌고요. 서울 이랜드의 공격입니다. 중앙에서 빠르게 한번 템포 가져가 보는데요. 측면 길게 바라봤습니다. 아, 이거 커트가 되네요. 네, 차단당했습니다.
타라바이 선수 바라봤었는데요. 일단은 골킥이 선언되자마자 김영관 선수의 이제 빠른 전개 이제 빌드업이 시작돼서 카운터 지금 역습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서울 이랜드FC의 공격력이 굉장히 괜찮았고요. 공격 전개가 네 중앙에서 조원희가 공잡고요. 앞쪽으로 찔러줬습니다. 지금 주민규 선수가 바디 포지션이 안 됐고 지금 상황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커트로 미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김준혁 뺏기지 않습니다. 측면으로 연결. 경남의 공격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찔러줬고요. 박스 안쪽 좁혀 들어가는데요. 측면에서 크로스. 코너킥 주어졌습니다. 자, 코너킥이 주어졌고 그 전에 상황에서 유범희 선수가 한번 측면이 열렸을 때 한번 가운데 인사이드 쪽으로 한번 들어오면서 공격 제가 옵션을 두고 콤비네이션 플레이 했으면 더 좋은 상황이 나는데 굳이 왜 자꾸 측면을 이용할까 바깥쪽만 이용을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나쁜 선택은 아니었지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를 해준다면 좀 더 다양한 옵션이 생긴다는 거죠. 네. 경남의 코너킥 찬스 오른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튕겨져 나왔고요. 하지만 공은 박스 안쪽에 계속 있습니다. 앞쪽 길게 걷어내는데요. 헤딩 패스. 공격권 서울 이랜드에게 넘어갔습니다. 측면으로 찔러주고요. 조원이 하지만 휘슬을 흘렸습니다. 서울 이랜드 프리킥. 양기훈 선수죠. 네. 양기훈 선수가 이제 넘어졌다 일어나고 조원이가 공 잡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짧게 가르고 있고요. 측면으로 김재성에게. 김재성 서두르지 않는데요. 템포 조절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한번 붙여줍니다. 주민규 헤딩 차단당했고요. 튕겨져 나온 공 중앙에서 팔로 찾고 있는데요. 여의치가 않습니다. 양기훈 측면에 김재성에게. 김재성 중앙으로 찔러주는데요. 좀 위험한 상황이 조원희 선수가 지금 너무 많이 어택킹 서드에 있다 보니까 또 끊기면 미드필드 라인들이 내려가는 속도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역습을 막고 공간을 허용하고 서울 이랜드FC 선수들은 더 많이 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본인의 포지션의 미드필드에서 조금 더 구축을 하고 라인을 컨트롤하고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송주환이 공 잡고 있습니다. 경남의 공격. 짧은 패스 송주환 다시 한번 중앙으로 연결했고요. 진경선 버티고 있습니다. 짧게 내주는데요. 손영준 박스 안쪽 좁혀갑니다. 박스 안쪽 연결됐고요. 막혔습니다. 자, 일단 송소영 선수가 빠졌을 때 찬스였지만 지금 임팩트가 또 정확하게 슈팅이 안 이루어졌고 일단 첫 번째 패싱이 들어간 타이밍이 너무나 좋았네요. 그렇죠. 자, 가운데로 갖고 들어가면서 수비 뒤에다 패스. 이런 네. 부분은 수비 라인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어요. 업사이드 선언이 되긴 했지만 네. 이런 볼이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라인 수비 라인 컨트롤은 한 번씩 진짜 등에 침도 한 번씩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라인 컨트롤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또 커버의 거리에 이제 문제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미드필드 라인이 조금 더 플랫과 아니면 한 명이 홀딩 팩트나 투블런치를 서든가 이런 형태가 가져가면 더 견고한 수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업사이드였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위협적이었고요. 박스 안쪽 올려줬습니다. 서울의 이랜드 공격권 중앙으로 연결됐고요. 측면으로 공간 넓게 쓰고 있습니다. 김창호 선수의 활동력이 돋보이네요. 활동량도 네. 많고 부지런히 움직여주고요. 또 스위칭 포지션이 스위칭 플레이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김창호, 조원희, 또 김영구 이렇게 스위칭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요소요소에 따라서 볼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자기 몫을 톡톡해내요. 네, 그렇군요. 측면으로 연결했습니다. 경남의 공격. 다시 한번 짧게 공간 가르고요. 중앙으로 연결했습니다. 진경선이 공 잡고 있습니다. 진경선 앞으로 짧게 내주고요. 중앙에서 활로 잡고 있는데요. 차단당했습니다. 하지만 송수영이 공 잡고 있고요. 측면 길게 바라봤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찔러줬고요. 여의치가 않습니다. 진경선에게. 진경선 센터서클에서 짧게 전개. 진경선 이번에 측면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고 들어오면 형태가 바뀌고요. 네. 다시 한번 위험상황 만들 수 있는데 대다수 선수들이 또 굳이 측면에서 층 바깥쪽만 이용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3자 서드 움직임뿐만 아니라 침투 패스가 이루어지는데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플레이가 나온다면 상대 수비진을 또 흔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서울 이랜드의 공격입니다. 또 경남으로서는 지금 앞에 어택킹 서드에 있는 공격수 선수들이 템포가 늦어요. 그 수비의 템포를 지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 오늘 봤을 때는 김슬기와 송소연 투톱이라면 제가 만약에 조금 분석을 한다면 저는 조은희 선수의 키핑을 못하게끔 적에서부터 좀 누를 것 같아요. 두 선수가 플랫이 아닌 한 선수가 내려서서 네. 수비 방법을 택할 것 같아요. 네, 측면에서 빡세죠. 자, 다시 한번 얼리크로스. 하지만 손정현 골키퍼에게 잡혔습니다. 김영근의 다시 한번 얼리크로스. 오늘 같은 타이밍과 비로 인해서 그라운드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측면에서의 얼리크로스의 원터치에 이루어지는 패싱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남의 공격입니다. 박살쪽을 찔러주는데요. 옵사이드입니다. 자, 임창규 선수가 좀 패스 주는 타이밍이 좀 빨랐네요. 네. 비교적 경남은 짧은 패스로 공간을 가르면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경남은 한 번씩 들어갔을 때 날카로운 솔로 플레이 위에서 콤비네이션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 좀 간결해요. 오늘은 더. 네. 조금 더 이랜드가 많이 만들어내는 작업이 있다면 오늘 경남의 플레이는 정말 좀 심플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공격 어택킹 서드에서는요. 그렇죠. 조원이가 공 잡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공격. 중앙에서 다시 한번 조원이에게 차단당했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볼이 끊겼을 때에 이제 서울 이랜드 FC의 이제 그렇죠. 지금은 김창호 선수가 밀어내면서의 프레싱 걸어주는 디커버의 역할을 굉장히 잘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남은 다시 한번 볼 소유를 통해서 지금 전진할 수밖에 전진을 못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킥밖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뒤에 라인에서 누가 빨리 당겨주고 라인 컨트롤 해주냐 이 부분이에요. 네. 센터서클 부근에서 공격권 서울 이랜드가 가져갑니다. 타라바이가 공 잡았습니다. 타라바이 자, 공간 앞쪽 찔러주는데요. 돌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은 손정현 골키퍼에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이고 싶은 거는 네. 경남의 스트라이커 선수 앞에 포지는 선수들이 조금 더 네, 뒷공간 자, 업사이드네요. 업사이드였습니다. 경남에 있는 선수들이 어택킹 선수 앞에 있는 포진된 선수들이 조금 더 수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수비적인 위치를 잡아줬을 때에 본인들이 해야 될 수행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상대들이 이랜드를 상대했을 때는 조원희 선수에서부터 압박을 시켜주고 거기서 빌드업이 시작 못하게 전방 압박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팀이 되는데 본인 스타일이 좀 찾기 힘들어요 이랜드는요. 네. 하지만 그런 거를 거기서 뒤에서부터 풀어주다 보니까 내려쓰다 보니까 상대에게 공간과 시간을 너무나 많이 허비한다는 거죠. 그렇죠. 박스 안쪽으로 연결됐습니다. 걷어냈는데요. 공격권 경남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창균 템포 조절하고 있고요. 송주환 박스 안쪽 크로스 차단당했습니다. 튕겨져 나온 공 진경선의 헤딩 패스. 휘슬 울렸습니다. 자, 발이 높았죠. 네. 두 팀 확실히 좀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네. 재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남은 좀 심플하고 앞에서 간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반대로 경남은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수비가 좀 아쉽고요. 진경선의 헤딩 패스 그리고 임창균이 공을 잡는 상황에 발이 살짝 높게 그렇죠. 들어왔고요. 양균 선수가 이제 발이 높았기 때문에 일단 이 지역이 이 거리라면 직접 연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연결을 시켜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네. 그라운드 상태가 워낙 미끄럽다 보니까 일단은 네. 직접 문전에 붙이든가 거기에 이제 주요 선수들이 세컨 볼에 대한 인식과 세컨 볼에 대한 도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임창균 슈팅. 오우. 골대에서는 살짝 비껴나갔습니다. 이창규 선수가 파포스 보고 지금 낮고 빠른 슈팅을 시도했으나 골문과 바깥으로 연결된 건 좀 아쉽네요. 네. 시도 자체가 좋았습니다. 저게 문제누리 향했다면 원바운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골키퍼에게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렇죠. 제가 지금 경남의 공격수 라인들이 네. 이런 부분에 두 명의 선수가 너무나 쉽게 지금 중앙에 볼을 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사이에서 계속 볼 잡잖아요. 이거를 지금 두 선수가 프레싱을 걸어주고 아니면 한 선수가 내려와서 그 볼을 못 잡게 채널링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채널링 플레이를 해준다면 이랜드 선수가 플레이하기에 굉장히 애를 먹을 텐데 앞에서부터 너무 쉽게 풀어주니까 이랜드 선수가 미드 서드에서 어택킹 서드까지 전개가 너무 쉽게 빠르게 잘 된다는 거예요. 네. 경남의 스로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투톱인데 네. 투톱을 가지고 나왔는데 투톱 선수들이 너무나 플랫이라는 거예요. 섀도우를 해서 정확하게 채널링을 해서 한쪽으로 몰아주고 수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하네요. 네, 그렇군요.
이번엔 서울 이랜드의 스로인 김재성 앞쪽 길게 붙여주는데요. 진경선이 헤딩 차단한 공. 하지만 공격권은 서울 이랜드가 계속 가지고 있고요.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따라붙은 상황.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데요. 한번 접었고요. 박스 안쪽 크로스. 헤딩 차단됐습니다. 튕겨져 나온 공. 공격권 경남이 가져갑니다. 경남의 역습. 앞쪽을 길게 찔러주는데요. 자, 옵사이드죠. 옵사이드입니다. 템포가 좀 늦었어요. 자, 전진 드로볼을 시도했을 때의 전방에서의 움직임이 종이냐 횡이냐 또 나올 거냐 벌릴 거냐 이 두 가지 네 가지의 방향 선택을 가져주고 움직임을 가져줘야 되는데 일단은 임창규 선수가 볼을 전진 드리블 했을 때 본인도 공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이동 드리블을 하면서 패싱을 넣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그렇죠. 이번엔 서울 이랜드의 업사이드입니다. 두 선수가 똑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서로 업사이드 트랩에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걸 위협적인 움직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저렇게 되면. 그렇군요. 타라바이 선수가 계속 시도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기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제스처를 치면서 보여주고 있네요. 조원희 선수가 타라바이 선수를 바라보고 길게 찔러줬던 패스 하지만 업사이드였습니다. 손정현 골키퍼 앞쪽으로 길게 붙여주는데요. 김재성의 헤딩 차단. 바비가 살짝 머리로 내려주고요. 앞쪽으로 한번 길게 연결 시도. 하지만 공은 손정현 골키퍼에게 흘러갔습니다. 김준엽이 공 잡고 있고요. 김준엽 앞쪽으로 길게 붙여주는데요. 헤딩 차단됐습니다. 조원희가 내려와서 공 받고요. 서울 이랜드의 공격입니다. 조원희 지금 이제 좀 템포가 늦다 보니까 여의치 않자 조인 선수가 이제 솔로 드리블을 해서 파울까지 얻어냈는데 조금 더 강렬하게 좀 패스를 빨리 뿌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원희 선수가 공을 잡고 돌면서 들어가는 상황에 충돌이 있었고요. 영리하게 파울은 얻어냈지만 그 전 상황에서 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측면을 또 그라운드가 미끄럽고요. 네. 또 비가 오기 때문에 오늘 몸놀림이 굉장히 무거워요. 네, 서울 이랜드의 공격입니다. 계속해서 가져갔는데요. 슈팅! 손정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아, 잘했어요. 타라바이 선수가 일단은 슈팅한 자체도 좋았고요. 이렇게 슈팅 시도하면 맞고 나왔을 때 이제 주위 선수들이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세컨볼을 노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순간적으로 슈팅이 한번 이루어졌었고요. 양기훈 선수네요. 살짝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양기훈 선수가 공을 잡은 상황에 손영중 선수가 깊게 태클이 한번 들어왔는데요. 경기는 계속 진행됐었고요. 먼 거리에서 서울 이랜드가 슈팅 한번 가져갔었습니다. 전반전 3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1. 양 팀이 승부를 균형의 추를 맞추고 있습니다. 손정현 골키퍼 앞쪽으로 길게 한번 붙여주는데요. 앞쪽으로 길게 걷어내고요. 가슴으로 받아냈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공격. 측면으로 찔러주고요. 보비 공 잡았습니다. 보비 반대 길게 보면 좋겠네요. 올려줬습니다. 아, 잘 봤어요. 길게 바라봤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받아냈고요. 자, 또 올렸죠. 한번 접었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퍼펙. 내주고요. 야. 측면으로 흘러가는데요. 서울 이랜드의 공격. 길어요. 일단 보비 선수가 길게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잘 봤고 거기서 김영근 선수가 비가 오기 때문에 오늘은 50-50이에요.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김영근 선수가 첫 터치 이후에 슈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그 과정 속에서 슈팅이 안 이루어지고 본인의 이제 조금 템포를 늦춰지면서 컷백 시도한 자체도 너무 좋았고요. 컷백이 연결되는데 일단 박스 안에 있는 선수가 오늘 같은 경우는 박스 안에서는 원터치, 투터치로 결정을 내줘야 돼요. 네. 빗뿐만 아니라 평소에 박스 안에서는 원터치, 투터치에서 득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42%나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일단은 박스 안에서의 또 2014년 월드컵에서는요. 네. 90%가 골을 난 게 박스 안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박스 안에서 원터치와 투터치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서울 이랜드의 진영에서 공 돌리고 있습니다. 김재성에게. 어차피 슈팅을 하지 못했을 때 끊겼을 때는 대려 역습을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고 특히나 미드필드나 공격수 선수 라인들은 슈팅에 대한 개념이 인식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앙에서 조원희가 공 잡고 있습니다. 반대편 길게 바라봤고요. 김창욱
김창호 선수가 지금은 상한식 또 안 됐어요. 네. 한번 흘려주든가 아니면 퍼스트 터치가 이동할 수 있는 터치로 안쪽으로 가져갔다면 또 상한이 바뀌어졌겠죠. 일단은 앞에서 잡아두고 시작을 한다면 공간과 시간을 또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동 컨트롤되는 중요성이 필요합니다. 네. 위험해요. 박산 쪽에서 슈팅! 자, 이걸 막아내네요. 김영관. 막아냈습니다. 슈퍼 세이브입니다. 김영관 골키퍼. 자, 공격권 경남이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송주환이 공 잡아서 박산 쪽 올려줬습니다. 일단은 크로스 올라 타이밍에서 김재성 선수의 바디 포지션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쉽게 볼 처리를 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이제 김재성 선수가 또 상한식이 안 됐고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득점을 만들어냈었어야 돼요. 그렇군요. 너무나 아쉽네요. 네. 자, 얼리 크로스 다시 한번 크로스 어렵고요. 네. 임창규 선수가 이거를 못 넣네요. 어떻게 네. 보면 김영관 선수의 친척하고 이거야말로 슈퍼 세이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창규 선수는 이거를 결정해줬어야 돼요. 그렇죠. 박스 안쪽 임창균의 슈팅, 하지만 김영관 골키퍼가 슈퍼세이브로 자, 막아냈습니다. 조금 임창균 선수가 파포스트 보고 살짝만 밀어냈어도 됐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아쉽네요. 경남으로서는 네. 카라바이 선수가 같이 경합하면서 떠주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큰 부상인 것 같아요. 최성환 선수인가요? 네, 낙하하면서 지금 허리에 통증이 있어 보이는데요. 최성환 선수. 최성환 선수죠. 카라바이 선수와 경합하는 과정 공을 바라보고 뛰었기 그렇죠. 때문에 큰 충격이네요. 허리에 충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타라바 선수가 이거는 지금 떠줬어 상한 인식이 됐기 때문에 같이 경합을 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네. 네. 의료진이 들어와서 지금 최성환 선수를 살펴보고 있고요. 이미 스프린터 러닝했을 때의 상황 인식이 됐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저희가 어떤 상황으로는 허리에 큰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성화 감독은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야 팀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꼭 중요한 승점 3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요. 지금 경남도 9위에 랭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경기력도 괜찮고요. 조금씩 시간 지날수록 수비력뿐만 아니라 경기력 공격력도 괜찮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상위권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순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의 좀 전반기 좀 마무리를 잘하면 네. 후반기 다음 라운드에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성환 선수는 일어났습니다. 경기장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요. 경남의 공격 박스 안쪽 길게 붙여주는데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두 팀의 컬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으면 서울 이랜드 FC는 정확하게 빌드업을 통했고요. 네. 반대로 경남은 여기에서 한 번에 클래식으로 롱볼을 한번 다이렉트 연결하는 패턴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이 컬러가 워낙 달라요. 네. 지금도 보세요. 골킥인데도 서로 김영관 선수와 빌드업을 정확히 하면서 넓게 피치를 쓰면서 볼 소유를 통해서 상대를 끌어내고요. 거기에 공간이 났을 때 여기서 싸움을 걸어주죠. 네. 또 파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서울 이랜드 FC가 빌드업뿐만 아니라 전개 과정에서 세련된 축구를 하고 또 쉽게 공격 진영이 들어오고요.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선수들의 빌드업에 대한 개념과 거기에 대해서 움직임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팀의 다른 색을 한번 유의하고 오늘 경기를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프리킥으로 이어졌고요. 반대편을 길게 김재성에게 연결했습니다. 김재성 버티고 있는데요. 휘슬을 흘렸습니다. 파울이죠. 네. 송수현 선수가 일단은 김재성 선수가 첫 터치 이후에 인사이드 터닝인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지금 첫 터치도 리시빙을 잘 해놨죠. 그렇죠. 리시빙 본인의 리시빙하고 인사이드 턴에서 파울을 얻어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뿐만 아니라 원래 원칙적으로 드리블링뿐만 해서 중요한 건 터닝이에요. 방향 전환. 턴 이후에서도 자기가 볼 소유를 잘할 수 있는데 이걸 인사이드 턴, 아웃사이드 턴, 하프 턴 뭐 여러 턴인데 인사이드 턴이 기본이죠. 네, 잘 올라줬고요. 박스 안쪽. 자, 세컨. 손정혁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김재성 선수의 킥이 워낙 날카롭고 네. 원래 이렇게 킥이 좋았는지 네. 좋았던 선수 같아요. 네, 노련하게 아주 박스 안쪽으로 날카롭게 올려줬고요. 또 손정혁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김재성 선수가 또 도움 1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좀 패싱력뿐만 아니라 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도움 1위를 기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중앙으로 연결된 공 경남의 공격입니다.
김준엽 템포 조절하고 있는데요. 돌면서 중앙으로 연결 진경선. 하지만 경남의 진영으로 공 돌리고 있습니다. 최성환이 공 잡고 있는 상황. 아 수비 좋네요. 네 태클 차단 터치라인 아웃. 카라바이 선수가 저렇게 전방에서부터 한번 저렇게 슬라이딩해서 볼을 저지해 준다면 네. 뒤에 있는 수비 라인들 뿐만 아니라 빅필드 라인에서 힘을 얻죠. 그렇죠. 그러면서 팀 분위기를 한번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경남의 스로인으로 이어가고요. 헤딩 차단 터치라인 아웃. 서울 이랜드의 스로인입니다. 최성환 선수가 또 충돌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안면부에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전 41분을 향해 가고요. 정규 시간은 약 4분 남았습니다. 최성환 선수가 지금 경남의 백스리 라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톡톡히 잘 해내고 있는 선수인데 네. 최성환 선수가 만약에 빠진다면 경남의 수비 라인들은 분명히 흔들리고 거기에 대한 공백이 큽니다. 네. 부상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가장 걱정되는 게 박성환 감독도 아마 알 거예요. 최성환 선수가 지금 중심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성원 선수가 공백이 크다는 건 알 거예요. 네. 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선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움직임이 좀 길게 이어질 수가 있어서 부상에 좀 더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정현 골키퍼의 골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스코어는 1-1. 양 팀의 승부의 균형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킥으로 이어가겠고요. 앞쪽으로 길게 연결 시도. 헤딩 차단. 서울 이랜드의 공격권 하지만 막혔습니다. 일선에서 압박이 강하고요. 더비 터치라인 아웃. 경남의 스로인. 더비 선수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경남의 공격입니다. 류범이 잘 줬어요. 류범이 짧게 내주고요. 박스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뺏기지 않습니다. 슈팅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류범이 선수 오늘 선발 출장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렇죠. 경남의 공격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창균 중앙으로 내줬고요. 진경선 짧은 패스로 송주환에게 송주환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헤딩 차단. 공격권 서울 이랜드가 가져가는데요. 측면에서 자 유범희 선수가 제가 말씀드린 플레이처럼 네. 측면에 볼을 잡았을 때 측면 이용보다는 가운데 했을 때 가운데로 볼을 투입시켜서 거기서 유범희 선수가 원투패스를 맞고 슈팅까지 이런 작업이 그렇죠. 여기에서 파울을 낼 수가 없어요. 박스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죠. 걸리면 PK를 선언되고 또 유범 선수가 공간과 저도적인 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위협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굳이 측면을 이용하다 보면 거기서 크로스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번거롭다는 거죠. 네. 차라리 안쪽에 돌아서 본인이 슈팅을 만들어내면 더 효율적이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김영광 골키퍼는 또 한 번의 슈퍼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랜드는 또 김영관 선수를 보유하는 자체가 큰 힘이고요. 김영관 선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 이랜드의 스로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타라바의 살짝 킬패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골킥 주어졌습니다. 지금 전반 43분이 흘러가고 있지만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영향가가 있고 네. 영향가가 있고 조금 더 실속 있는 공격력을 보여준 건 경남이에요. 더 위협적인 찬스도 많이 만들어냈고요. 네. 손정현 골키퍼의 골킥. 수중전에서는 일단은 최대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심플했으면 좋겠네요. 심플해야 되고요. 앞쪽 길게 연결 시도 차단당했고요. 타라바이 버티고 있는데요. 공격권 경남이 가져갑니다. 짧게 전개하는데요. 서드 패스까지 굉장히 좋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짧은 패스로 공간을 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공격권은 서울 이랜드에게. 보비 센터서클 부분에서 사인이 맞지 않았나요? 그렇죠. 다시 한번 공격권 가져가는데요. 측면으로 연결했습니다. 박스 안쪽 좁혀가는데요. 바비에게 살짝 내주고요. 바비 중앙으로 조원희에게 툭 찍어서 이번에 박스 안쪽 연결 시도 한번 접고 버티고 있습니다. 김재성에게 내줬고요. 김재성 박스 안쪽 올려줬습니다. 헤딩 차단. 자 일단은 주민규 선수가 볼 잡았을 때 상대 수비 선수들이
가장 빠르게 접근을 하면서 어프로치를 하면서 슈팅 못하게 각을 죽여줬던 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주민규 선수가 슈팅을 좀 시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그렇죠. 이 부분에서 또 여치 않자 침투 패스 측면을 볼을 뺀 장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전반전 추가 시간 1분 주어졌습니다. 다 역습이죠. 경남의 공격입니다. 빨라요. 빨라요. 1대1이에요. 빠르게 한번 전개하는데요. 박스 안쪽 돌파 시도. 그대로 슈팅! 아~ 막혔습니다. 지금 유범이 무섭네요. 유범이 스피드와 또 그라운드에 지금 물기가 많았지만 네. 물기가 좀 적었다면 이거는 조금 들어갈 확률이 높았어요. 강력한 슈팅 박스 안쪽에서 한번 시도해봤고요. 하지만 비가 온 상황에서 경기장 상태 때문에 약간은 임팩트가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이랜드의 공격 짧은 패스로 측면까지 왔습니다. 김재성이 공 잡고 있고요. 중앙으로 연결했습니다. 다시 한번 측면으로 김재성에게. 김재성 버티고 있는데요. 보비에게 연결했고요. 보비 두 명이 따라붙은 상황 피스를 올렸습니다. 전반전 1대1로 종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 1대1로 마무리되면서 양팀 모두 다른 색깔과 다른 축구를 컬러 스타일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경남이 오늘 전반전까지 보여주는 플레이 자체에는 좀 더 심플하고 좀 더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또 수중전에 대비해서 경기 플레이인과 전술적인 준비가 좀 잘된 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서울 이랜드 FC는 확실히 세련된 플레이뿐만 아니라 조직력 부분에서 또 빌드업을 통해서 공격 전개까지 만드는 이 두 팀이 워낙 다르고요. 확실히 양 팀 모두 전반전을 통해서 워낙 좋은 플레이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전반 5분 김영근의 선취골 그리고 6분 임창균의 만회골로 스코어 1대1로 종료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후반전에 찾아오겠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골이 나왔죠. 보비의 얼리크로스 이후에 송정의 골키퍼의 이제 펀칭 이후에 이제 김영근의 깔끔한 마무리가 있었던 골이었고요. 반대로 임창균의 이제 솔로 플레이에서 임창균이 자 이 장면 나오네요. 자 수비 뒷공간에 PTA 지점에게 골 보내고 김영근의 침착한 마무리. 그렇죠. 또 김영근의 잘 쓰는 왼발에 이것도 올렸기 때문에 네. 한 80% 90% 골이라고 봤어도 돼요. 네. 자 일단 이 보비가 전진 드리블 이후에 지금 얼리크로스 이 타이밍이 워낙 좋은 패싱이었어요. 네. 자, 이 골이 만들어서 보비의 이제 센스 있는 플레이와 또 정확한 킥력. 보비가 한 70% 만들어줬다고 봐야죠. 네, 전반 5분에 김영근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고요. 또 반대로 여기에서 수비 라인이 리커버링이 늦다 보니까 임창균이 벗기고 황도현 선수를 자, 벗기고 오른발에 이제 중거리 슈팅까지. 네. 전반 6분 임창균 선수가 만회골을 터뜨리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경기 펼치고 자, 있고요. 타라바이 박스 안쪽에서 타라바이 아, 손정혁 골키퍼에게 걸렸습니다. 손정혁 골키퍼가 또 좋은 세이브를 보여주네요. 네. 자 일단은 타라바이 선수가 높은 위치에서 지금 벗겨내서 이제 찬스를 만들어냈던 장면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박스 안쪽에 자리 잡은 타라바이였는데요. 손정혁 골키퍼가 빠른 판단으로 나와서 막아냈습니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박스 안쪽으로 노리는 깊은 패스 한번 시도한 서울 이랜드고요. 코너킥 주어졌습니다. 잘 올랐어요. 박스 자, 안쪽 세컷볼. 튕겨져 나왔고요. 김재성 슈팅! 김재성 비껴갔습니다. 확실히 김영근 선수의 왼발이 무섭네요. 일단은 각 팀의 스페셜리 키커가 꼭 한 선수는 한두 명 선수를 보유해야지 좋은 팀이 갈 수 있는데 네. 서울 이랜드 FC가 좋은 성적뿐만 아니라 경기력을 우세하다는 거는 그 요소요소마다 주요 선수들을 잘 포진하고 있어요. 또 골키퍼의 김영관 선수, 또 미드필드의 조원이, 또 김재성 선수, 베테랑 선수를 잘 영입한 반면에 네. 프리킥에서 세트피스에서 주요한 선수 김영근 선수를 또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큰 장점이죠. 이런 요소요소에 맞물리기 때문에 좋은 팀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경남의 공격입니다. 왼쪽 측면으로 짧게 전개했고요. 버티고 있습니다. 짧은 패스로 다시 한번 왼쪽 측면 노려보는데요. 중앙으로 송수영 휘슬을 울렸습니다. 김재성이 막아내는 상황에 휘슬이 울렸고요. 측면에서 프리킥 찬스입니다. 자, 주고 돌아가고 김재성 선수가 스톱이 안 된 상황에서 이제 파울을 범했죠. 네. 세트피스 찬스 경남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발로 인스킥으로 들어간 거는 좀 위협적이죠. 올려줬고요. 박산 쪽 헤딩 차단. 박산 쪽에서 김영근이 공 잡고 있습니다. 김재성에게 연결했고요. 앞쪽으로 길게 붙여주는데요. 공은 진경선에게 연결됐습니다. 경남의 공격입니다. 짧게 측면으로 연결했고요. 류범이 다시 한번 진경선에게 이번엔 앞쪽으로 길게 한번 붙여주는데요. 김재성이 헤딩 차단. 김영근이 살짝 내려줬고요. 서울 이랜드의 공격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손정혁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하고요. 지금 잠실 주경기장에는 전반전보다는 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조금 비추기가 약해졌죠. 그렇죠. 앞쪽 길게 한번 연결 시도하는데요. 센터서클로 흘러간 공 경남의 공격권. 송영준 측면으로 찔러줬고요. 중앙에서 다시 한번 왼쪽 측면으로 다시 한번 찔러준 공 박스 안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잘 돌아섰어요. 살려내는데요. 뒤로 한번 템포 조절하고요. 김준엽 중앙으로 연결했습니다. 진경선 짧게 전개하고요. 이번에 반대편 측면에서 활로 찾고 있습니다. 짧은 패스로 공간 가고요.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스 안쪽 접었습니다. 아, 태클 조지. 하지만 송주환이 계속해서 공 잡고 있습니다. 물렸고요. 슈팅 골대선 멀었습니다. 자, 슈팅까지는 좀 많이 벗어났지만 네. 바비 선수가 적극적인 수비 가담에서 거기에서 이제 볼커팅까지는 굉장히 좋았네요. 그렇죠. 자, 경남으로서는 앞에서 지금 뒤에서부터 이렇게 모프런에게 공격수 라인들이 수비적인 개념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가져줘야 되고 네. 지금 너무 쉽게 형식성으로 이제 좀 따라가는 느낌을 받아요. 정확하게 지금 볼 처리를 하지 못하게 행여나 여기서 킥이 나게끔 눌러줘야 되는데 그냥 형식상 따라가고 수비에 가담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앞에서부터 눌러줘야지만 이랜드는 플레이한데 네. 플레이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요. 그 빌드업을 시도하지 못하게 해야지 이랜드의 색깔이 안 나오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인지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군요. 터치라인 아웃. 경남의 스로인. 간혹 보면 그냥 경남의 공격수 라인들이 공격할 때는 잘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의 현대축구에서는 공격도 수비를 가담해줘야 돼요. 또 수비적인 전술에서는 모든 전술에서는 앞에서부터 이제 수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네. 채널링이라고 그래 한쪽으로 몰아주고 또 앞에서부터 눌러주고 이런 부분이 전술적으로 필요한데 형식상 그냥 따라가기만 하고 따라가지 선수들은 볼은 다 차고 있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한 움직임을 통해서 채널링 걸어주고 조금 더 적극적인 수비를 가담해준다면 더 좋은 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쪽 길게 연결 시도. 헤딩 차단됐고요. 보비가 공 잡고 있습니다. 보비 하지만 걸렸고요. 공은 조원희에게 서울 이랜드고요. 조원희 박스 안쪽 살짝 들어가죠. 됐고요. 조원희! 조원희 크로스 슈팅! 맞췄습니다. 자, 이거 김영근 송정현의 또 슈퍼세이브가 보였고요. 또 일단은 조원희 선수가 벗겨내서 원투패스에서 블럭을 무너뜨리고 저 조원희 선수가 슈팅할 줄 알았는데 슈팅할 수 있는 각이 생겼거든요. 네. 자, 욕심내지 않고 또 김영근에게 완벽한 컷백을 만들어줬는데 김영근 선수가 이번에 놓치네요. 네, 아주 조원희 선수 볼배급이 아주 톡톡히 잘해냈고요. 자, 여기서 놓치자마자 조원희가 퍼스터치가 워낙 좋죠. 밀고 들어가면서 주고 빠지고 이어서 슈팅할 수도 있었는데 김영근에게 근데 송정현 골키퍼의 반응이 워낙 빨랐네요. 네, 들어갔다 싶었어요. 한번 보여줬었고요. 자, 저렇게 개인 능력으로 인해서 블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는 네. 이렇게 저런 플레이를 보여주니까 조희 선수를 칭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박스 안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송수영 반대편으로 흘러가는데요. 자, 볼 살았어요. 진경선에게. 진경선 박스 안쪽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슈팅 막아냅니다. 이 장면은 조금 업사이드 트랩 전 옆사인 줄 알았는데 인플레이를 했네요. 네. 일단은 그렇지만 김승기 선수는 또 이 장면에서는 마침표 찍어줬어야 돼요. 자, 진경선이 침착하게 잡고 올려줬는데요. 그렇죠. 크로스 올라왔는데 인플레이 됐죠. 그렇죠. 김승기의 슈팅까지. 김승기 선수는 넣어줬어야 되고 또 반대로 네. 지금 송정현 선수가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다면 반대로 또 김영관 선수가 슈퍼 세이브를 또 보여줬어요. 그렇죠. 자, 양 팀의 골키퍼가 한 번씩 멋진 플레이를 해서 선방을 보여주면서 장군봉근 해주고 있네요. 네. 경남의 코너킥 찬스입니다. 너무나 두 팀 모두 완벽한 걸 놓치다 보니까 네. 그 쉬운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골은 전반 임창규 선수가 있었다면 지금 후반에 김승기 선수가 이런 볼을 피니시하고 마침표를 찍어줬어야 돼요.
그렇군요. 자, 아쉽네요. 앞쪽을 길게 붙여줬습니다. 피스를 올렸습니다. 또 반대로 그 과정 속에서의 그 전에 서울 1인대FC는 김영근 선수가 또 마무리를 지었다면 아무래도 찬스를 살리지 못하니까 대려 찬스를 받고요. 그렇게 역습에 역습을 받기 때문에 꼭 찬스가 왔을 때는 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양 팀이 공격을 아주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공격권 서울 이랜드가 가지고 있고요. 센터 서클로 연결했습니다. 황도현 측면으로 길게 바라봤는데요. 윤석열이 공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박스 안쪽 노렸습니다. 타라바이 달려갑니다. 타라바이. 자, 잘 받고 윤석진 선수가 타라바이 선수 빠지는 뒷공간에 이제 패스 시도도 굉장히 좋았죠. 네, 옵사이드입니다. 순간적으로 뒷공간을 노리는 타라바이의 돌파였습니다. 양팀의 말씀해주신 것처럼 색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 색 다른 만큼의 또 재밌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손정혁 골키퍼 앞쪽 길게 붙여주고요. 박스 안쪽 차단당했습니다. 윤석열 앞쪽으로 연결하는데요. 피스를 올렸습니다. 김영근 선수가 받아주는 상황에서 터치라인 아웃으로 됐고요. 서울 이랜드의 스로인 앞쪽 길게 연결 시도. 주민규 살짝 내주고요. 다시 한번 주민규 중앙으로 연결했습니다. 김창욱 앞쪽 찔러주는데요. 아, 이런 볼은 연결이 돼야 돼요. 지금 보기는 잘 봤지만 정확성이 떨어진 부분이 아쉽네요. 네. 중앙에서 조원이가 공 잡았고요. 조원이 측면으로 연결했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공격 앞쪽 찔러주는데요. 자, 크로스 시도. 다시 한번 얼리크로스. 하지만 차단당했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얼리크로스 타이밍이나 템포나 또 볼의 스피드 정확하게 오늘의 그라운드 사정을 고려해서 좋은 패싱을 시도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센터 서클 부근에서 경남의 공격권 진경선이 공 잡고 있고요. 측면으로 찔러줬습니다. 임창균이 공을 잡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김승기 선수가 뒤로 좀 크게 넓게 돌아뛴다면 볼이 들어올 텐데 네. 너무나 스탠딩 플레이를 하니까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템포 늦춰서 다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앞에 있는 스트라이커들이 한 선수가 가까이 있으면 조금 더 넓게 론 스트라이커로 좀 와일드하게 좀 벌려줄 필요가 있는데 네. 좀 아쉬워요. 움직임이 아쉬워요. 네. 주민규의 공격권 측면으로 연결했습니다. 보비에게. 보비 공 잡고 있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 전개하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서두르지 않는데요. 짧게 내주고요. 김재성에게. 김재성 다시 한번 보비에게 찔러줬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경남의 스로인. 보비 선수가 수비력뿐만 아니라 공격력까지 잘 연결 플레이도 좋고요. 또 본인의 수행 역할을 잘해주고 있네요. 네. 진경선이 짧게 내줬고요. 측면으로 연결됐습니다. 경남의 공격입니다. 살짝 내주는데요. 손영준 진경선에게. 진경선 중앙으로 류범이에게 연결했습니다. 뒤에서 타라바이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공격권은 경남이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간 열렸어요. 4대4 네. 상황이고요. 류범이 사이도 맞지 않았어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선수가 빠지는 타이밍에 패싱을 줬었는데 네. 자, 서로 타이밍과 사인이 맞지 않았네요. 그렇죠. 타라바이 선수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안면부에 약간 통증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입 안에 통증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자, 턴 이후에 발끝에 네. 맞긴 했는데 일단 뭐 인플레이 상황에서 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발끝에 엘보에 이제 맞긴 맞았는데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에서 이제 턴 동작이 연결되다 보니까 주심을 인플레이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울 이랜드의 공격 김영근이 공 잡고 짧게 내줬습니다. 윤석열 서두르지 않는데요. 앞쪽으로 길게 한번 연결 시도. 헤딩 차단. 경남이 공격권 가져왔습니다. 측면에서 버티고 있는데요. 공 살아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공격입니다. 김창호 그렇죠. 주구반 중앙으로 연결했고요. 조원입니다. 조원이 다시 한번 박스 안쪽 찔러줬고요. 조원입니다. 조원이 막혔습니다. 야, 조원이 김창우 이 두 선수가 또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찬스였는데 조원이 네. 선수의 지금 야 땅을 치네요.
네, 아쉬워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 속에 또 한번 김창호 선수가 주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접근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오른쪽에 열려있는 조은 선수에게 패싱을 주고 들어왔죠. 그렇죠. 여기서 열어주고 조은 선수가 김창욱에게 다시 원투패스 주고받는 이 장면. 두 선수의 미드필드 선수 라인이 이 라인이 워낙 환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네. 아 근데 이걸 진짜 골로 만들었다면 과정뿐만 아니라 골까지 정말 멋진 골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플레이 자체가 워낙 고급스러운 플레이가 났네요. 네. 짧은 패스로 공간을 가르면서 골키퍼 앞까지 그렇죠 쇄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속에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네. 주고 받을 때 움직임과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접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정말 멋진 플레이 나왔네요. 네. 저는 이런 플레이 나오고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네. 네. 기분도 좋고 네. 좀 흥분돼요. 저런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그렇군요. 축구 팬들도 아마 저런 플레이를 본다면 더욱 재밌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원이 다시 한번 찔러주는데요. 이번엔 차단당했습니다. 자, 경남의 역습입니다. 빠르게 전개하는데요. 더 빨리 나가야 돼요. 자, 지금 타이밍에 밀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측면을 그렇죠? 찔러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받아내고요. 김슬기 다시 한번 뒤로 내줍니다. 크로스 아, 올렸는데요. 반대편으로 흘러갑니다. 임창균한테 볼이 자 열렸어요. 지금 좀 더 빨리 박스 안쪽에서 공 잡고 있고요. 다시 한번 아크서클에서 그대로 슈팅 받아냅니다. 야 김영광의 또 세이브. 어 또 김준엽 선수가 언제 올라왔는지 거기에서 또 멋진 슈팅을 보여주네요. 네. 자 짧은 여기에서 전개와 전개 또 다시 오픈 차스였죠. 열린 그렇죠. 차서 김준엽의 과감한 슈팅. 김영광의 이제 세이브. 퍼스트 맞았나요? 네. 골퍼스트 맞고 나갔습니다. 야 그럼 작은 차이였네요. 네. 네. 정말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자 경남이 지금 박스 안에서 저렇게 패싱을 해서 또 컷백 또 중앙에 만들어내고 중거리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과정도 경남이 굉장히 팀이 많이 올라섰네요. 또 네.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서울 이랜드의 공격입니다. 박스 안쪽으로 점점 좁혀가는데요. 법이 올려줬는데요. 잡혔습니다. 손정혁 골키퍼 손에 잡혔고요. 한 번씩 멋진 플레이가 나오네요. 이랜드가 한번 콤비네이션 플레이랑 플레이와 조합 플레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한 장면을 만들어내면 또 경남도 역습을 위해서 또 조합 플레이까지 만들어내는 장면 한 그렇죠. 번씩 주고받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타라바이 선수와 충돌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주심이 구두 경고 타라바이에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원희 선수의 강력한 슈팅 그리고 또 김준엽 선수의 강력한 슈팅 양 팀이 한 번씩 아주 간담이 서늘해지는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의 색깔이 좀 다르다는 게 네. 이랜 서울 이랜드FC는 뭔가 만들어서 아기자기에게서 세밀하고 멋진 축구를 해서 결정을 마무리한다면 경남은 오늘 경기에서 심플하고요. 개인의 이제 솔로 플레이에서 만들어 골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컬러가 확실히 달라요. 네. 센터서클에서 서울 이랜드의 공격 조원희 하지만 공격권 뺏겼고요. 진경선이 공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원 선수가 오른쪽에 바비 선수가 충분히 공간이 있었고 열려있는 상태에서 좀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 맞았고요. 조금 더 좋은 선수고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중앙 지역에서는 조금 더 빠른 템포의 투터치에서 쓰리터치에서 연결되는 패싱 플레이로 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울 이랜드의 스로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좀 볼을 쉽게 못 잡게 경남 선수들이 아예 내렸을 거면 내렸으든가 네. 아니면 앞에서 눌러주면 눌러줄거든가 좀 이런 부분이 컨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센터서클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네. 지금 중앙에서 자유롭게 볼을 만지고 주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방 압박이 서울 이랜드보다는 약간 느슨해 보이는 경남 FC의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전방 압박과 또 미드필드 라인에서 압박 타이밍이 언제 어떻게 누가 어디서 할 것인지 이런 게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약간 형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선수가 나간다면 그 선수의 이제 커버나 또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전술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네. 경남 FC가 교체 카드를 한 장 준비하고 있고요. 아, 자 플랭크 선수인가요? 네. 플랭크 선수죠. 송수영 선수가 또 교체되네요. 일단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좀 위협적인 장면과 또 본인의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네, 송수영 선수가 나오고요. 플랭크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기대되네요. 플랭크 선수가 이적하자마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그렇죠.
서울이랜드의 스로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새로 영입된 선수인데 박스 안쪽에서 헤딩 패스, 하지만 헤딩 차단으로 걷어져 나왔고요. 앞쪽 길게 한번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내려준 공, 하지만 공격권 경남에게 넘어갔습니다. 연결되지 않았고요. 서울이랜드의 공격입니다. 중앙에서 슈팅! 와! 살짝 높았습니다. 야, 송정 골키퍼 또 슈퍼세이브를 보여주네요. 네. 조원희의 또 중거리 슈팅이 이후에 들어왔다 싶었는데 송정의 골키퍼가 또 막아내네요. 네. 이런 거야말로 진짜 잘 차고 잘 막은 거네요. 네, 손정혁 골키퍼가 살짝 쳐냈네요. 하지만 또 경남의 수비라인, 미드필드 라인이 수비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해요. 지금도 자 원터치에 연결되죠. 또 그렇죠? 중앙에 연결되고 다시 한번 돌려내주고요. 네. 여기에서 아 김창호 선수의 슈팅이었네요. 지금 미드필드에서 지금 형태나 거리가 워낙 무너지다 보니까 어떤 선수를 지금 차라리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도요? 잡아냅니다. 조금 라인, 미드필드 라인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자, 밸런스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의 형태라는 게 삼각형을 만들 거지, 사각형을 만들 거지, 또 하나는 플랫에서 거리와 각도와 커버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계속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센터 서클 부근에서 측면으로 연결했고요. 김준엽에게 하지만 차단당했습니다. 앞줄 길게 걷어내는데요. 헤딩 차단. 튕겨져 나온 공.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조원희가 앞쪽으로 찔러주고요. 프랭크 달려가서 공격권 따내는데요. 아, 프랭크입니다. 경남의 자, 공격 프랭크 앞쪽으로 찔러주는데요. 지금은 네. 프랭크 선수가 좀 더 가지고 들어가서 해결했을 수도 됐는데 아쉽네요. 네. 자, 김영관 선수가 지금 미끄러지면서 킥이 정확성이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잘 연결됐네요. 네. 비가 온 상황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헤딩 차단. 경남의 공격권입니다. 센터 서클로 연결된 공. 경기 계속되는데요. 측면으로 연결 시도. 터치라인 아웃. 서울이랜드의 스로인. 자, 아까 그 프랭크의 장면을 다시 한번 짚자면요. 네. 본인이 좀 더 가져가서 들어간다면 16m 박스죠. 박스 안에서까지 수비라인을 내려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여기에서 잘 벗겼어요. 개인 능력으로. 좀 더 가져가서 연결을 시켜줬으면 더 효율적인데 공간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더 가져가서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해결하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렇군요. 수비가 내려섰을 때 공간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섣부르게 좀 판단하다 보니까 네. 좋은 기회를 무산시킨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서울이랜드의 공격입니다. 연결 시도 차단당하고요. 김준엽이 공 잡고 있습니다. 경남의 공격. 앞쪽으로 길게 붙여주는데요. 센터 서클에서 헤딩 차단. 보비가 달려가 보는데요. 공격권 뺏기지 않고요. 터치라인 아웃. 보비 선수가. 네. 경남의 스로인. 뒤쪽에서 푸싱을 했어요. 프리킥이 주어졌습니다. 나가기 전에 프리킥이 주어졌고요. 보비 선수가 오늘은 측면에서 공격 그리고 또 전방에서 일선에서 압박도 아주 강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또 수비 가담도 워낙 잘해주고 있어요. 앞쪽 길게 붙여준 공 터치라인 아웃. 경남의 스로인. 짧게 내주고요. 헤딩 패스. 압박이 강한데요. 터치라인 아웃. 경남의 스로인입니다. 양팀 세 개 다른 공격 전개를 계속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엔 길게 진경선에게 연결했습니다. 진경선 버티고 있습니다. 크로스. 하지만 김영관 골키퍼에게 잡혔습니다. 빠르게 전개하는데요. 공은 손정혁 골키퍼에게 그대로 연결됐습니다. 손영중 측면으로 연결하고요. 앞쪽 짧게 내줍니다. 센터 서클 부근에서 공격 활로 찾고 있는 경남입니다. 경남의 진영에서 공 돌리고 있고요. 아, 패스 미스예요.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좀 아쉬워요. 자, 빌드업 상황에서는 완벽하게 후리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서 실수는 좀 아쉽네요. 그렇죠. 서울이랜드의 스로인으로 이어갔습니다.
조원희에게 연결 시도 조원희 앞쪽으로 살짝 찍어줬는데요. 차단당했고요. 진경선이 공 잡고 있습니다. 경남의 공격입니다. 센터서클 부근에서 빠르게 그대로 슈팅! 자,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자, 먼 거리에서 슈팅을 진경선 선수가 시도를 했었으나 네. 조금 여의치는 않았네요. 그렇군요. 또 반대로는 조원희 선수가 저렇게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다 보면 이제 끊겼을 때의 그 수비라인과 공격 라인, 아니, 수비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이 거리가 너무나 공백이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남이 지금 역습을 가져가고 가끔씩 간혹 위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조원희 선수가 올라갔을 때 다른 선수가 지금 스위칭 포지션 체인지 되면서 거기 미드필드를 메워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가 못한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군요. 오늘 경기에서뿐만 아니라 지난 라운드에서도 간혹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고향 네. 상대로 해서 위험한 상황이 많이 노출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스위칭 변화 또 포지션 체인징이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조원이 찔러줬습니다. 중앙에서 활로 찾고 있습니다. 서울이랜드의 공격. 다시 한번 조원이 앞쪽을 찔러주는데요. 차단당했고요. 길게 걷어낸 공. 터치라인 아웃. 서울 이랜드의 스로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원희 선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격과 수비 모두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그렇죠. 있겠는데요. 네. 김영광 골키퍼 살짝 내줬고요. 마틴 레니 감독은 초조하게 서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를 이제 승점 3점을 확보한다면 가져간다면 네. 이제 휴식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 짓고 싶은 건 오늘 경기에 대한 승리와 또 승점 3점의 욕심이 날 겁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전 이랜드 팬들은 확실하게 누구나 원하는 승점 3점이죠. 그렇죠.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요. 오늘 그럼요. 승리를 가져간다면 타구장 소식을 타 경기장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면요. 상주 상무가 안산경찰청을 상대로 현재 2-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된다면 또 이랜드 서울 이랜드 FC와 또 거리가 이제 좀 생기네요. 네. 도망가네요. 길게 붙여준 공. 그렇죠. 쫓기는 자와 또 도망가는 자의 심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경남의 공격권입니다. 김슬기. 김슬기 센터 서클로 짧게 내주고요. 진경선이 공 잡고 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진경선 선수가 왼쪽에 그냥 열어줬으면 빨랐는데. 네. 자, 더밀런. 박스 안쪽에서. 자, 잡았는데 골 살았죠. 다시 한번 박스 안쪽으로 좁혀 들어갑니다. 경남의 공격. 한번 적고요. 슈팅 막혔습니다. 아, 자, 김재성 선수의 슈팅이 워낙 슈팅 불러가는 자체가 워낙 좋았네요. 그렇죠. 김영근 빠르게 타라바에게 연결 시도. 타라바의 가슴으로 터치 받았습니다. 들어왔어요. 박스 안쪽으로 좁혀 들어왔는데요. 야, 그 전에의 정상화에서 네. 경남의 더밀런이 워낙 좋았고요. 더밀런이라 볼을 잡지 않고 흘리면서 슈팅, 1대1 슈팅을 만들어냈었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타라바이 선수의 이제 슈팅, 가슴 트래핑 첫 터치 위에 슈팅을 했을 때 예, 이제 맞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골킥이 선언됐는데 타라바이 선수는 코너킥이다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자, 서울 이랜드 FC 팬들은 또 야유를 보내주고 네. 있네요. 주심에게. 오늘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응원을 와오셨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럼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일 것 같고요. 하지만 공정하게 경기를 주관하고 있는 심판진입니다. 앞줄 길게 붙여주는데요. 김영광 골키퍼에게 흘러갔고요. 버비 헤딩 패스 차단당했습니다. 전에 휘슬 울렸습니다. 손에 맞았다는 건가요? 주심에 휘슬이 울렸고요. 경남의 프리킥 찬스입니다. 후반전 2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1. 승부의 균형은 아직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반전에 비해 좀 더 후반에 들어서의 공격적인 템포나 또 선수들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확실히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빠르고 또 공격적인 성향 카드를 많이 가지고 나왔네요. 그렇죠. 헤딩 차단 튕겨져 나온 공. 제공권 다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센터서클 주민규 버티면서 살짝 내줬고요. 조원희가 공 잡았습니다. 조원희 침착하게 템포 조절하는데요. 광도연 조원희에게 조원희 측면으로 연결하고요. 윤석열이 공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 이랜드의 진영에서 공 돌리고 있고요. 반대편 길게 바라봤는데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경남의 공격입니다. 아 지금 그냥 오른쪽 열렸어야 돼. 임창규 선수. 네, 프랭크 박스 안쪽 연결했고요. 박스 안쪽에서 오사이드요? 슈팅 막혔습니다. 첫 번째 임창규 선수가 플랭크에게 스타팅 포인트가 넌 스프린트하는 타이밍에서 가속이 붙었기 때문에 임창규 선수가 넣어줬으면 좋았는데 네. 이 템포가 늦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찬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김창호 선수가 교체아웃이 되고 라이언 존슨 선수를 투입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존슨 타임이죠. 라이언 존슨 선수가 투입되면서 경기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렇죠. 김창호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오늘 정말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였어요. 활동량도 많았고요. 또 미드필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원투패스, 또 공간을 물러뜨리고 공수 앤면으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을 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딩! 오! 막았습니다! 자, 지금은 이거 코너킥 상황에서 네. 수비라인들이 집중을 못했어요. 존슨과 주민규 선수였었는데 호흡이 맞지 못하다니까 위험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김영관 골키퍼 다시 한번 슈퍼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아, 김영관 선수 오늘 좋네요. 또 반대로 송정현 골키퍼도 워낙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양 팀의 골키퍼가 높은 레벨에 있다 보니까 쉽지 못하네요. 그렇죠. 그 벽을 넘기가 어렵네요. 네. 오늘 스코어를 지켜내고 있는 게 또 양 팀 골키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렇군요. 네, 아주 수비를 잘 골문을 잘 지키고 있는 양 팀 골키퍼고요. 정말 전후반 지금까지 경기 시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골은 한 세네 골이 있었어요. 네. 양 팀보다 좋은 한 두 골씩은 만들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양 팀 골키퍼가 그 중심에서 다 막아내다 보니까 좋은 선방을 보여줬기 때문에 1대1 스코어를 가져가고 있고 또 좋은 플레이가 계속 긴장을 늦지 않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손정현 골키퍼 앞쪽으로 길게 붙여주는데요. 조원이에게 흘러갔고요. 조원이 측면으로 김영근에게 짧게 내줬습니다. 윤석열에게 연결된 공 서울 이랜드의 공격권입니다. 서울 이랜드의 진영에서 공 돌리고 있고요. 양기훈 측면을 길게 찔러줬습니다. 보비 공 받아냈습니다. 공격권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힐패스로 측면 김재성에게 다시 내주고요. 김재성 앞으로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재성 중앙으로 연결하고요. 살짝 뒤로 내어준 공 조원이가 공 잡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다시 연결하는데요. 조원이가 공 잡고요. 짧은 패스 공간 가르는 모습입니다. 아, 이런 움직임 너무 좋네요. 네. 자, 세밀하고 주고 움직여주고 또 주고 나오고 리턴 내주고요. 그렇죠. 딱 그 속에서 또 조원이 선수가 좋은 게 월 패스를 받을 때 접근을 통해서 블록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너무나 좋아요. 네. 자, 이런 부분 저 아까 그 코너킥 상황이었었는데 네. 김영관 골키퍼의 좋은 골키퍼 세이브였습니다. 네. 감각적으로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럼요. 예, 또 거기에 이제 독립적인 반사신경. 네. 서울 이랜드의 공격 센터서클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짧게 내주고요. 다시 한번 뒤로 김영근에게 연결. 이번에 측면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아, 바운드가 되다 보니까 네. 또 그라운드가 미끄럽죠. 그렇죠. 공격권 경남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이랜드가 공격권 따내고요. 서두르지 않는데요. 황도현 측면으로 다시 살짝 내주고요. 앞쪽으로 길게 한번 붙여줍니다. 타라바이 바라봤는데요. 헤딩 패스 박스 안쪽 손정현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경남의 공격입니다. 타라바이 선수 오늘 뒷공간을 노리는 침투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움직여줘야지만 공간이 나고 또 수비 라인에 내려왔을 때에 또 공간이 생기면서 미드필더에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한두 번에 또 성공을 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시도하고 그 다음에 또 짧게 주고받는 공격 패턴을 가져가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타라바이. 타라바이 공 잡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공격 타라바이 개인 돌파 자, 앞으로 좁혀 들어가는데요. 파울 아니에요. 경기 계속됩니다. 경남의 공격입니다. 자, 센터서클 부분에서 한번 접었고요. 미끄러지는데요. 자, 누구죠? 임창규 선수인가요? 라이언 존슨이 공 잡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공격. 임창규 선수가 조금 이제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 임창규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네.
왼쪽에 있는 김준엽 선수가 오버핀 타이밍과 스피드가 지금 붙은 상태 그걸 못 보네요 지금. 그렇군요. 측면으로 연결된 공 경남이 공격권 가져가고 있는데요. 뺏기지 않습니다. 잘 봤죠. 두 명 벗겨냈고요. 김슬기. 자 전진 드리블 가져가야 돼요. 지금은 있습니다. 가져가야 돼요. 경남의 공격입니다. 그렇죠. 김준엽 중앙으로 연결했고요. 중앙에서 한번 접었고요. 조원희에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공격권은 경남이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좁혀 들어갔는데요. 슈팅! 막아냅니다. 김영관 골키퍼. 와 오늘은 지금 프랭크 선수의 또 슈팅에 또 김영관 골키퍼. 오늘 김영관 골키퍼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네요. 네. 네 지금 프랭크 선수가 박스 안에서 바깥쪽으로 하지 않고 인사이드로 인쪽으로 인코스를 접었죠. 아웃사이드 시서스 이후에 파포스를 향한 인사이드 슈팅까지 네. 인프런트킥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골키퍼 그렇죠. 보고 짧은 스냅을 끌어때리는 슈팅까지 네. 아, 좋네요. 플랭크 선수 송수영과 교체 투입돼서 들어온 프랭크 강력한 슈팅 한번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데뷔전이고 교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골에 대한 욕심이 생길 거예요. 네. 프랭크 선수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리딩과 이런 슈팅을 봤을 때는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코너킥 주어졌습니다. 김영관 골키퍼 정말 전반전과 후반전 모두 슈퍼세이브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또 경남FC도 짧은 패스로 공간 가르면서 김영관 골키퍼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남FC가 교체 카드를 한 장 더 사용합니다. 25번 김봉진 선수가 투입됐고요. 오른쪽에서 경남의 코너킥 찬스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딩 차단 튕겨져 나온 공 김준엽에게 흘러갔고요. 손정혁 골키퍼가 나와서 앞쪽으로 길게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까지 김영관 골키퍼가 살려냈습니다. 자 스로인죠. 네. 스로인에서 빠른 전개를 시도하는 김영관 골키퍼. 그렇죠. 측면으로 연결 보비에게 연결됐습니다. 보비 활로 찾고 있는데요. 서울 이랜드의 공격입니다. 박스 안쪽 좁혀 들어가는데요. 두 명이 따라 붙었고요. 김재성에게 내어준 공 박스 안쪽으로 올려줬는데요. 튕겨져 나왔습니다. 공격권은 경남에게 넘어갔습니다. 임창균 앞쪽을 찔러줬고요. 주구 또 움직임이 필요한데 너무나 경남 선수들이 또 스탠딩이에요. 지금 아, 한 선수가 조금은 지금 네.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중앙에 또 임창균 선수가 다시 한번 2차 움직임을 가져줘야 되는데 네. 주구 끝나는 동작이 있다 보니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한 선수만 주고받고 서버와 리시빙 한 선수만 받아준 선수만 움직임을 가져주고 있어요. 앞에서 임창균 또 유범인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효율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영광 골키퍼에게 흘러간 공 서울 이랜드 진영에서 공 돌리고 있습니다. 양기훈 측면으로 김재성에게 김재성 서두르지 않는데요. 경남의 수비진이 촘촘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연결 왼쪽 측면에서 활로 찾고 있는데요. 중앙으로 조원희에게 조원희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주민규가 받아냈고요. 주민규 측면으로 다시 김재성에게 연결했습니다. 김재성 한번 접었고요. 짧은 패스로 주민규에게 내줬고요. 주민규 침착하게 짧은 패스로 공간 갈랐습니다. 다시 한번 박스 안쪽 크로스 차단당하면서 코너킥 얻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세트피스에서 중점을 두고 세트피스에서 이제 집중력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기가 이제 조금 30분 25분이 지나면서 이제 좀 이렇다 할 공격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데 네. 세트피스의 중요성을 이번에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세트피스에서가 이루어지는 득점이 30%나 돼요. 자 그 다음에 크로스에 이루어지는 득점이 30%고 중앙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골이 30%고 네. 이제 1%가 이제 바람이나 뭐 자책골이나 이런 골인데 데이터적으로 세트피스 뭐 코너킥, 프리킥, 그 다음에 뭐 스로잉 여러 가지지만 특히 코너킥에서 세트피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서울 이랜드의 코너킥 찬스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딩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김영근 선수의 왼발이 너무나 날카롭네요. 네. 자, 뭐 볼의 스피드나 또 궤적이나 확실히 날카로움이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또 다시 한번 칭찬하고 싶은 거는 이랜드로서는요. 김영근 선수 같은 스페셜 키커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경남FC는 김봉진 선수가 들어오고 진경선 선수가 교체 아웃돼서 나갔습니다. 손정현 골키퍼의 골킥 앞쪽을 길게 붙여주는데요. 헤딩 차단 센터서클 부근에서 제공권 다툼 공격권 넘어가기 전에 휘슬 울렸습니다. 손영준 선수가 점프하는 상황에서 주민규 선수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경남의 프리킥 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측면으로 연결하는데요. 공격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짧은 패스 임창균이 공 잡고 있고요. 임창균 자, 김슬기에게 돌아나가야 돼요. 김슬기 그대로 슈팅! 골대에서 빗겨나갔습니다. 지금은 좀 김준현 선수에게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한번 연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슬기 네. 선수가 뭐 나쁜 선택은 아니었지만 돌아가는 선수를 이용했으면 더 좋은 상황이 나올 듯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네. 조원이 중앙으로 찔러줬고요. 주민규가 공 잡고 있습니다. 주민규 한번 접고 측면으로 윤석열에게 연결했고요. 윤석열 박스 안쪽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존슨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높이에서는 존슨이 이제 장신이다 보니까 네. 존슨에게 머리에 맞춰서 이제 세컨볼을 가져갈 되는 타이밍인데 또 하나는 이제 존슨이 있기 때문에 클래식한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는 옵션 1이 또 생겼다는 거죠. 네. 전반전에는 칼라이 미첼 선수가 전방에 있을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게 제공권 다툼에서는 약간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네. 손정현 골키퍼의 골킥 앞쪽을 길게 연결 시도 헤딩 차단 공격권 경남이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연결 시도 받아냈습니다. 김슬기 다시 한번 박스 안쪽으로 돌파 시도하는데요. 차단당했고요. 측면에서 이미 볼이 아웃이 됐기 네, 때문에 터치라인 아웃입니다. 그래도 류범희 선수가 공에 계속해서 집중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류범희 선수를 잠깐 얘기하면 오늘 보여주는 경기력뿐만 아니라 좀 위협적인 선수라고 들 수 있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박사 감독은 이제 부심에게 이미 네. 골이 나갔다. 네. 어필을 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경남의 공격권 앞쪽으로 길게 한번 연결 시도. 하지만 김영관 골키퍼에게 흘러갔습니다. 양기훈, 조원희에게 주민규 받아내는 상황에서 휘슬 울렸고요. 김봉지 선수가 좀 태클이 깊었죠. 그렇죠. 옐로 카드 한 장 받았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경고가 나올 수 있는 행동이었다 볼 수 있어요. 자, 볼이 들어갔을 때 제어 능력이 필요한데 컨트롤할 수 있는 스톱해야 되는데 지금 스톱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부상이 오래 했었기 때문에 경고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후반전 정규 시간 약 4분 남았습니다. 김영관 골키퍼에게 연결했고요. 황도연 측면으로 연결했습니다. 윤석열이 공 잡고 있고요. 중앙으로 조원희에게 조원이 이런 부분에서 수비 라인들이 너무 쉽게나 풀어준다는 거죠. 짧은 패스로 계속해서 공간 가르고 있고요. 서울 이랜드의 공격권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연결했고요. 조원입니다. 조원이 힐 패스로 연결하고요.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해주고 프레싱을 걸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어택킹 서드에 볼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형식상 따라 조금 원활하게 프레싱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자꾸 일단 프레싱에 대해서 볼이 가장 가까운 선수들이 1차적으로 프레싱을 해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프레싱이냐 부분적인 프레싱이냐 팀적인 프레싱이냐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운 네. 상황에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서울 이랜드의 코너킥 찬스입니다. 매번 프레싱을 할 수는 없지만 네. 타임별로는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헤딩 차단
튕겨져 나온 공 김재성이 쫓아가 보는데요. 공격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재성 바로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아, 위험을 뺐어요. 네. 하지만 손정혁 골키퍼에게 걸렸고요. 손정혁 골키퍼가 확실히 영리해요. 시간을 잘 끌고 있네요. 시간 활용을 잘하고 있네요. 네. 후반전 4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1. 승부의 추는 아직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해요. 안쪽에서 김영관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센터백에서는 황도현 선수가 저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네. 순간적으로 놓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서울 이랜드의 공격입니다. 타라바에 살짝 내주고요. 라이언 존슨 중앙으로 연결. 측면으로 보비에게 연결했습니다. 위에 김재성에게 살짝 내줬는데요. 박스 안쪽으로 보비 올려줬습니다. 차단당하고요. 헤딩 차단. 튕겨져 나간 공 경남이 공격권 가져갑니다. 왼쪽 측면에서 헐러 찾고 있는데요. 최성환 선수가 이제 쓰러져 있기 때문에. 네. 최성환 선수가 지금 고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있는데 안면부에 고통이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이죠. 타라바이 선수가 이제 경화까지 온 것 같아요. 머리에 네. 같이 뜨면서 타라바 선수의 이제 머리 부분에 맞으면서. 그렇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의료진이 들어와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박성화 감독은 부상에 대해서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그럼요. 지금 상황이 네. 너무 반갑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최성환 선수는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요. 코로 이렇게 타라바이 선수 뒤통수 맞았어요.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최성환 선수는 정말 열정적이고 네.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플레이의 수비적 이런 부분에서는 참 경기를 볼 때마다 최성환 선수 그래도 베테랑이고요. 또 이렇게 헌신적으로 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싶어요. 최성환 선수의 플레이를 볼 때는요. 그렇죠. 정말 허슬 플레이라는 게 최성환 선수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럼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전 진짜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네. 치료를 받고 다시 경기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스로인으로 이어갔고요. 두 명을 벗겨내면서 버티고 있는데요. 자, 세 명 벗겼죠? 세 명을 벗겨내고 측면으로 연결했습니다. 측면에서 류범이 박스 안쪽 살짝 내줬고요. 김슬기 다시 한번 류범이에게 중앙으로 연결됐고요. 이번에 반대편 바라봤습니다. 그렇죠. 임창규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크로스가 정확하지 못했고 네. 임창규 선수가 왼쪽을 잘 보는 원터치 패스. 순간적으로 템포를 높여가는 프랭크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명을 벗겨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네, 뭐 위협적이었고 본인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드리블 능력까지 볼 수 있었던 장면이죠. 그렇죠. 후반전 추가 시간 4분 주어졌습니다. 자, 4분이면 충분히 득점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끝까지 긴장을 늦출 필요가 없겠습니다. 긴장이 네. 돼요. 박스 안쪽에서 자, 살았어요. 혼전 상황. 뒤로 살짝 내주고요. 그대로 슛! 와, 이게 또 안 들어가네요. 막아냈습니다. 보비 선수인데. 네. 아, 또 크레스 올릴 줄 알았는데 뒤에 들어온 선수에게 다시 한번 컵배. 아, 이랜드 이런 공격적인 컨셉이 너무나 좋네요. 네.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민규가 볼 지켜냈고요. 그렇죠. 벌써 컵백 내고. 야, 이게 골대 맞네요. 네, 골대 맞고 나갔습니다. 들어갔다 싶었는데 네. 그 송정혁 골키퍼도 역동작이 걸렸거든요. 아, 보비 운이 따라주지 않네요. 네, 아주 빠른 템포로 보비 선수의 슈팅까지 이어졌었는데요. 그렇죠. 센스 있게 땅볼로 탁 밀어냈는데 구석으로 네. 진짜 들어왔다 싶을 정도로 잘 밀어냈는데 그게 운이 안 따랐어요. 그렇죠. 경남의 공격입니다. 터치라인 아웃 경남의 스로인. 경남FC가 교체 카드 한 장 더 사용합니다. 류범희 선수를 교체 아웃하고요. 배효성 선수를 투입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박성화 감독은 승점 1점을 노릴 수 있다는 전략 카드를 썼네요. 네. 류범 선수 뭐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정말 위협적인 선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배효성 선수를 이제 투입했다는 거는 이제 수비의 중심 무게감을 높이면서 경기를 이제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여지네요. 그렇군요. 살짝 내줬고요. 프랭크 버티고 있습니다.
프랭크 다시 한번 한 명 벗겨냈고요. 측면으로 찔러줬습니다. 김준혁 올려줬습니다. 박사죠. 자, 뒤로 흘러왔는데요. 그대로 슈팅! 높았습니다. 프랭크 선수 좋은데요? 좋다는 게 전진 드리블에서 컷 동작, 또 옆방에 의해서 방향전의 드리블을 이용해서 패스, 연계 플레이까지도 좋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격 활로를 찾는 프랭크의 모습이었고요. 앞으로 남은 경기가 기대가 돼요. 네. 프랭크 선수가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그 활약에 따라서 또 경남은 또 좋은 공격력을 하나를 옵션 1을 가져가고 또 순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영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올 시즌 끝나봐야지 안다는 거죠. 그렇죠. 박스 안쪽에서 걷어낸 공 보비가 쫓아갔는데요. 공격권 경남에게 있습니다. 측면에서 활로 찼는데요. 아, 빨라요. 휘슬을 올렸습니다. 카드가 나와도 돼요. 그렇죠. 예. 김재성 선수에게 옐로 카드 주어졌습니다. 좋네요. 프랭크 선수가 지금 등을 지면서 볼을 네. 잡지 않고 더밀런이라고 하죠. 볼을 잡지 않고 한번 흘리면서 볼을 가져가는, 몸을 열어서 볼을 살리는 정면을 이제 더밀런이라고 하는데, 여러 런이 있는데 그럼 오늘 아까 후반에 시작했을 때 한 번의 단독 찬스가 있던 더밀런, 또 지금같이 보여주는 더밀런, 이런 순간순간 보여주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지금은 경고가 주어져야 돼요. 네, 네, 그렇죠. 시간 지연이었기 때문에 송주환 선수, 송주환 선수에게 옐로 카드 한 장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승점 1점은 노려보겠다 이건데. 네. 앞쪽으로 붙여준 공 튕겨져 나왔고요. 공격권 서울 이랜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왼쪽 측면에서 한번 접었고요. 반대편 길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양기훈이 앞쪽으로 걷어내고요. 경남이 공격권 가져가고 있습니다. 열렸어요. 측면으로 찔러주는데요. 김슬기가 공발했습니다. 김슬기. 아, 템포가 또 늦었어요. 아크서클에서 짧은 패스 걸렸고요. 김슬기 선수가 지금 볼을 세워두는 게 아니라 돌아간 선수에게 또 김지현 선수 이동을 하든지 본인이 슈팅을 하든지 여러 타이밍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 지친 것 같아요. 지치고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측면으로 연결했습니다. 라이언 존슨, 라이언 존슨. 공 잡고 있습니다. 올려줬고요. 박스 안쪽. 잘 올랐죠. 내려줬는데요. 아, 배우성 다나바이 폰 잡았어요. 다시 한번 짧게 내줍니다. 하지만 앞쪽으로 걷어내고요. 아,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되네요. 네. 종료 휘슬 울렸습니다. 최종 스코어 1-1. 양팀 각각 승점 1점만 챙겨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오늘 수고해주신 모든 선수들이 워낙 수중전에서 힘든 경기였지만 멋진 플레이가 났다는 것에 만족을 하고요. 또 승점 1점씩 나눠가진 것도 만족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양팀 모두 너무나 멋진 플레이를 해줬던 게 경기 수준, 또 템포, 또 세련된 플레이, 콤비네이션, 솔로 플레이. 이랜드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세련된 플레이를 이제 팀적으로 만들어낸 골이라며, 경남으로서는 오늘의 개인 능력으로 해서 만들어낸 골이기 때문에 양 팀의 색깔은 달랐지만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줬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만족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2015 현대올뱅크 K리그 챌린지 22라운드 서울 이랜드 FC 대 경남 FC의 경기 최종 스코어 1-1로 종료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정은, 도움 말씀에는 이인성 해설위원이었습니다. K리그는 스포티비.